열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 네. 제가 10개를 한번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메리칸 타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의 리츠죠.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계기를 이렇게 설치한 뒤지고 네. 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네. 저도 꿈입니다만 제가 건물을 사갖고 네. 그 통신사가 와갖고요. 네. 이 건물 위에 중계기 설치가 되냐? 네.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왕십리 쪽 네.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왕십리 쪽에 보면 약간 사거리인데 약간 조그만 사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건물이 약간 그 건물 주께는 죄송하지만 건물이 좀 약간 오래됐는데요. 네. 그 기지군 수수께가 달려 있습니다. 수수께. 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KT건 SK텔레콤이건 뭐 LG건 해서 다 돈을 꼬박꼬박 돈을 네, 받을 것 같아요. 돈을 받는 바로 거. 그렇게 기지국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배당도 1.66%를 주고 있다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 이 기업이 그나마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는 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차트가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상당히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월트 디즈니가 뽑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파크가 문을 못 열죠. 네. 못 열지만 5월 11일 날 상영을 연다고 했지만 네. 좀 두고 봐야 할 얘기지만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많은 마스코트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로열티 이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역시 배당 순이익이 1.63%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들을 보유하실 때는 망하지 않은 회사들.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최대한 망하지 않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회사는 약간 좀 뜨거운 기업인데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아,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뭐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 그 쓰레기 있죠. 쓰레기 네. 치워가는 거. 네. 나라에서 치워가잖아요. 나라에서. 아, 우리 그렇죠. 네. 국가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하죠. 정확하게 나라는 아니죠. 예, 나라는 이제 지방, 예, 그렇죠, 지방에서 다르죠, 구청, 예. 서울이면 구청에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신 분들에서 그 수거해 가는데 미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해외는 좀 더 민간 기업이 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예. 그 특정 지역에는 계약을 맺었겠지만 그걸 민간이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웨이스트 매니저가 상장돼 있는데요. 망할 수가 없겠죠. 망할 수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으면 100% 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쉽진 않죠. 아, 100%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그 이 쓰레기가 안 치워져갖고 네. 상당히 괴로웠는데 이런 회사가 다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분들은 꼭 있어야 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뭐라 할까요? 그 필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기업들이 한다. 사기업이 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기업은 네. 아마존이 뽑혔습니다. 아마존. 이거는 사실은 왜 뽑혔냐면 네. 배당은 없지만 사실은 이제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아마존이 어떻게 없어질 만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종류인데요. 제가 보기엔 남녀노소 다 인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존이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하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망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근데 네. 아마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배당을 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 후 정도? 네. 10년 후? 또 아니면 배당뿐만 아니고 주식을 좀 분할, 스프릿 할 수 있는 스프릿 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예, 그런 네.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스프릿 하면 또 우리가 또 저희의 그 꿀팁은 네. 저희를 강의를 듣다가 아 이거 뭐야 하면서 네이버 검색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스프릿이라는 말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는 액면 분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액면 분할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천 원하다가 500원, 100원으로 그렇죠. 줄어드는 게 액면 분할인데요. 혹시 잘못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액면 분할 얘기하는데요. 그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F받습니다. 미국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주식 분할이랍니다. 주식 분할. 근데 주식 분할하는데 지금 이게 한 2,000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0달러, 네, 그렇죠. 300달러 넘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주식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 결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20대 1로 하면 갑자기 2,000달러 하는 거가 지금 100달러로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주식 분할을 왕왕 합니다. 왕왕해요. 왕왕. 네. 그러면 혹시 거꾸로 네. 그러니까 쪼개는 거는 스플릿. 네. 그럼 이제 주식 뭐 병합 이런 병합도 거. 있죠. 예. 그거는 반대로 주가 너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주에 5달러였는데 한 주에 1달러였는데 10개를 합치면 된다. 그럼 10달러를 할 수 있죠. 10달러.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는 쪼갠 거는 스플릿. 네. 합치는 거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텐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바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역시 왜 안 나오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뽑혔습니다. 그 어르신도 예, 쓰는 그렇죠. 거죠. 네. 배당 수익률 1.09%로 꾸준히 주고 있다. 다시 하면 아이 고작 이게 아니고요. 네. 1% 아니고 네. 주가 계속 커졌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적어 보이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추가 잠깐 네. 숟가락 얹어드릴까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9%지만 많은 분들이 뜨아실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배당 귀족도 아니거든요. 네. 25년은 안 됐는데 이게 16년, 17년 늘어났을 네, 겁니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배당을 꾸준히 늘려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펀드 매니저가 배당주 펀드를 운영하면 항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주 펀드의 당구로 들어갑니다. 어. 배당 수익은 낮지만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거든 최근 들어 네. 25년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배당금을 주기 시작한 날부터 계속 올려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09면 고배당이라는 유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주로 포함됩니다. 배당률이 네. 낮지만 네. 배당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해서 말씀을 또 드렸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월마트가 뽑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출산한 지 좀 된 기업이죠. 배당귀족주죠. 네. 네. 역시 배당귀족주고요. 지금 현재 배당순위는 1.75%고 월마트 역시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향후에 뭐 30년 이상 존속할 기업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욱더 빛이 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가 과거에는 아마존 때문에 좀 치이는 모습 보이다가 네. 지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프록터 앤 갬블, 네. 예, P&G가 뽑혔고요. 네. P&G는 배당 수익률이 2.74%로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네.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시장이 막 상승하는 상황이 되면 이 P&G 같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아, 그건 좀 심심하죠. 예, 왜냐하면 예. 그럴 때는 정말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예. 꿈을 꾸는 시장이 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꿈과 희망이 있는 성장주를 막잡잖아요. 예. 이게 성장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본부장이 늘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다고 해서 크레스트 치약을 하루에 두 번 할 걸 다섯 번, 여섯 번 치약을 안 하잖아요. 치약 양치질 안 하잖아요. 치약을 통째로 또 육구하진 않죠. 아, 저도 아니죠. 샴푸를 예. 하루에 한 번 할 걸 다섯 번 하지 않죠. 근데 연봉이 올랐으니까 샴푸를 두 배 쓰겠다. 막 엄청 쓰는 거죠. 쉽게 해서 헤드앤숄더로 네, 쓰겠냐고 매일 다섯 번씩. 네, 머리만 안 좋아지죠. 머릿결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랑은 약간 또 개념이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시니어분들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올려주니까 네. 생활하기 편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뽑혔습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약간 죄송한 말씀은 그 키오스크에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이렇게 뭔가 조작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맥도날드는 여러분도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멀리 어디 외딴 곳에 갔는데 그 맥도날드를 만났을 때 반가운 모습. 왜냐하면 무슨 맛인지 알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기에는 시니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2.76%로 꾸준히 배당까지 주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로 다음 종목 네. 홈디포. 네. 홈디포는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괜찮은 기업인데 네. 2.54%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홈디포. 그러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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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디포는 다 좋은데 예. 한국에 계신 분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홈디포가 한국에 없고 예. 이런 업대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디 우리는 가정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사시지만 그 가정주택에 있으신 분이 잔디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잔디를 매년 쓰시면 잔디도 매년 이렇게 좀 안 되는 거 잔디 씨도 새로 뿌려줘야 되고 흙도 좀 갈아줘야 예. 되겠는데 예. 그런 걸 다 팝니다. 홈디포 가서 사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짝이 고장났어요. 예, 집에 문짝 어디서 고칩니까? 그렇죠. 문짝도 맞춰갖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예. 저는 문짝 홈디포에서 예. 팔죠. 저는 한국에서 진짜 어렵게 했지만 예. 다 파는 거죠. 사이즈만 잘 구별해갖고 예. 가서 사서 바꾸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큰 차에 막 뒤에 엄청 맞습니다. 실은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남자가 힘자랑 하는 거.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뭔가 좀 안 맞는 기업이고요. 홈디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집들이 미국 보통 한 100년 된 집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꽤 있죠. 그래서 늘 고치는 게 일이어 갖고 네. 상당한 일단은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마존에서 팔면 안 됩니까? 경기? 팔면 되지만 직접 보고 직접 재보려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왔는데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홈디포는 약간의 아마존의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 있는 미국 스타일이죠. 예, 예. 왜냐하면 집에 문자를 고치려거나 뭐 하려면 네. 기구가 공구가 있어야 되는데 보문자 집에 공구 있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홈디포 가면 공구를 또 빌려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친절한 서비스맨이 있어서 다 친절을 네,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예. 또 막 찾아갖고. 그렇죠. 이렇게 홈디포가 네. 있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한테 솔직히 그 이해가 쉽지 않아요. 네. 단점도 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벌써 마지막 네. 오늘 네. 시니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마지막 종목으로 네. CVS 헬스가 있습니다. 약국 네. 체인점입니다. 아 이건 좋죠. 근데 이제 약국 체인점 얘기하면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근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CVS가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약국 체인점이고, 그 약국 체인점이 CVS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약국에 대한 그 허브 같은 게 있어갖고, 네, 맞습니다. 어떤 중심지에 간단한 어떤 약도 팔지만 네. 진단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VS라는 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 올 제도 때문에 메디케어 포 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네. 이제 그런 그 작년에 많이 나왔던 네. 있었죠. 네. 민주당 쪽의 후보들이 네. 조 바이든이라든가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이제 메디케어 4로 하면서 사적인 어떤 보험이라든가 네. 그 약가 인하 이런 걸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약가 인하면 결국 최종적인 매출이나 약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악재 인식이 됐었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라서 그렇죠. 미국에서도 적극적인 의료 체계를 확충해야 된다 얘기를 네. 하면서 이런 앞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CBS 이런 이쪽에서 헬스 허브 같은 걸 많이 좀 몇몇 주부터 해서 테스트하러 네.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와서 간단한 테스트 하고 간단한 의사 선생님 이런 것도 뭐 모시고 전문 간호사도 모시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오히려 성장하고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 대표적인 네. CBS 회사가 네. 되겠고, 전통적인 고배당주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시니어를 위한 포트폴리오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시니어를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꼭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연령도 있고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가장 쉬운 ETF도 저희가 4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또한 시니어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망하지 않을 회사. 예, 그렇죠. 성장은 젊은 친구들한테 맞추고 시니어분들은 좀 안정된 위주의 종목을 저희가 샘플로 몇 가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